체험 학습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 자, 그 한국말로 국기라고 그러죠. 국기. 국기가 뭐예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우주 삼라 만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우주 삼라 만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the universe.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니버스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극기는 뭘 뜻한다고? 유니버스.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이 보는 유니버스예요. 자,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는 빨갛고 아래는 파랗고, 그렇죠? 자,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빨간 것은 양을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음을 표시하는데, 양의 가장 좋은 그 예가 지금 학생 말한 듯이 태양입니다. 음의 가장 좋은 예는 뭘까요? 이거? 바다? 달, 달이겠죠. 그렇죠. 해하고 달.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아까 이 학생이 얘기했는데, 이 비행기가 있죠. 그렇죠. 건건감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걸 뭘 하느냐면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는 하늘을 뜻합니다.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서 요거는 뭘 뜻하나요? 땅을 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대각선으로 가서 요거는 뭘 뜻하냐면 물. 여기는 물. 자, 뭐 양, 금하고 하늘, 땅, 물, 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The universe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선남회단 여기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극기를 잘 보면은요, 조금 헷갈리게 생겼어요. 자, 위가 빨갛고 아래가 파랗죠, 그죠? 그런데 빨간 부분에 머리 부분이 왜? 이게 오른쪽이에요.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껍게 생긴 거, 꼬리 부분은 가느다란 거. 빨간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빨간 거 머리 쪽이 오른쪽이죠, 그죠? 여러분 시대 왼쪽이죠, 그죠? 그러면 파란 거는 반대쪽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들, 긴 거 짧은 거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자, 왼쪽 위에 뭐가 있다? 긴 거 세 개 있죠? 왼쪽 아래쪽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오른쪽 아래는? 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뚜렷합니까? 아니면 약간 좀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자, 이 태극기는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 이전에 여러 가지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태극기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태극기를 네 개를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자, 여러분 다 같이 남상낙 태극기. 예, 이거는 남상낙 할아버지가 3.1 운동 때 이거 할 때요, 스스로 그 하얀 천에다가 이렇게 술을 놔서 만든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아, 한국 광복군 서명 태극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그 다음에 광복군은 그 임시정부 때 가지고 있었던 군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독립군 진군 그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독립군이 진군을 할 때 달고 다녔던 태극기가 있어요. 예? 여기는 까만 받침에 그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접으시면 이렇게 뚜껑이 돼요. 그죠? 자, 이전에 여기 태극기를 꽂고 태극기의 이름을 앞에, 여기 보시면 태극기 이름을 써준 게 있거든요. 그걸 앞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종이 백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시상에 앞서서 국민의례에서 수화를 해준 우리 학생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시를 낭송한 우리 남녀 학생 두 명 우선 나와주시고요. 선열 노록을 낭독한 우리 여섯 명 학생 우리 나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수화를 지도해 주신 박영규 선생님 우리 함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호주한인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기념품 우리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는 특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행사가 올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우리 추호 음악회 대한민국 사랑 노래로 말하다 우리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팀의 남녀 학생 대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상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장려상부터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려상 시드니 한인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우리 남녀 대표 학생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애국선열 추모 청소년 합창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앙양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17일 한국광복군 동지회장 김영관 전수 제가 대독했습니다. 네, 우리 상장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상으로는 우리 기념품과 그리고 시상금 우리 백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례상 기쁨 있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상장 장례상 기쁨 있는 어린이 합창단 상기팀은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애국선열 추모 청소년 합창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앙양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17일 한국광복군 동지회장 김영관 전수 네,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그 시상금 100불 그리고 기념품이 우리 수여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그 시상금 100불 그리고 기념품이 우리 수여되었습니다. 우수상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독립기념관장님의 우리 상장인데요. 우리 시상은 김병일 한일회장님께서 우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좋아해야 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 한글학교 합창단입니다. 네, 자, 우리 대표 우리 학생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장 우수상 시드니 한인 천주교 한글학교 합창단 위 팀은 나라사랑정신 및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외국선열 추모 청소년 합창경연대회에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11월 17일 독립기념관 관장 김능진 연수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상금은 시상금이 300불이 주어집니다. 300불과 우리 부상이 네,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최우수상하고 우리 대상이 남았습니다. 최우수상은 광복회 회장님의 상장과 그리고 상금이 500불과 우리 부상이 주어지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김병숙 제호주 광복회 원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은 국가보훈처 처장님의 상장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1000불입니다. 네, 1000불. 네, 그리고 부상이 함께 주어집니다. 대상은 시상은 정관회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님께서 우리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선이 앞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상을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을 발표하면은 발표 안 된 팀은 자우동으로 시험 수상이고요. 이 두 팀이 동시에 우리 한우와 함께 우리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 들었어요. 나머지는 빗살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제 73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 추모 음악회 영예의 대상입니다. 영예의 대상은 세순분의 합창입니다. 네, 자, 우리 두 팀 다 나오시고요. 시상은 우리 최우수상부터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우수상. 네, 자, 최우수상. 자, 린필드 우리 한국학교, 예, 호명이 안 됐는데, 우리 최우수상, 린필드 한국학교 합창단. 네, 린필드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네, 잘 썼나요? 자,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인필드 한국학교 합창단. 상기팀은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애국선열 추모 청소년 합창경연대회에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나라사랑과 민족정서 함양의 뜻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17일 광복회장 박유철 전수. 네, 제 인필드 한국학교 합창단에게 이 상이 주어집니다. 네, 이 수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상으로는 부상으로 기념품과 시상금 500불이 주어집니다. 네, 자, 대상 세순들의 합창단. 위팀은 나라 사랑 정신 및 민족 정서 함양을 위한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애국선열 추모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수. 네. 네, 그리고 우리 부상으로는 부상과 그리고 시상금 1000불이 예, 주어졌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에게는 우리 제호주 광복회장님의 상장과 그리고 이번에는 출연, 우리 출연료, 우리 출연 경력은 300불, 그리고 부상이 주어집니다. 자, 상장 특별상 에베네젤 기독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위 팀은 제7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남다른 열정과 발군의 실력으로 기념행사 전반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17일 제호주 광복회장 황명하. 네,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출연료 우리 경력금 300불과 그리고 부상이 주었습니다. 우리 특별팀은 교환증 아니고 그냥 진짜 현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지도 선생님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하 제호주 광복회장님께서 우리 마침 우리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사 때마다 목이 잠겨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본질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거나 우열을 가려서 상장을 주자는 것이 아니란 사족같은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그 원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라시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화랑정신,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에 40여 년간 항쟁을 한 항몽정신,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맞아 9년이 일어난 의병정신, 한말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까지의 국권 수호와 회복을 위한 독립정신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광복을 맞이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되어 다방면에서 세계 만방의 국위를 떨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 사랑, 즉 나라사랑 정신입니다. 오늘 선열 어록에서도 남자연 선생님께서는 독립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신라가 화랑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시대를 열었듯이 대한민국의 나라사랑 정신이 국내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충만할 때 남북 통일시대도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랑정신, 항몽정신, 의병정신, 독립정신 그리고 나라사랑정신으로 민족정기를 이어왔고 우리 피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제5종 황복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을 염두에 둔 여러 행사를 해왔고 많은 구상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의혹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우리 유구한 역사와 올곧은 정신을 해외에서 뿌리를 잃기 쉬운 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에 큰 관심과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호주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의식 있는 호주 한인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오신 국가보훈처 정관회 공원 심사과장님을 비롯한 두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모 음악회를 통해 수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 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2년 제7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